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1절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아까 같이 합창을 했던 우리 현희 어머님.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두 분이 그래가지고. 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11절, 사람이 12절까지요. 자,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말래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근데요, 대충 믿어도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능합니다. 간절할 때.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살때 가능한 거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학교를 갔는데 나는 수학 선생님이 기분 나빠. 왜냐면 첫날 들어오셔서 축석 부르면서 내 이름이 조금 이상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빗대면서 조금 농담을 했거든. 그날 이후로 난 수학 선생님이 싫어. 자, 근데 있잖아요. 사회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어?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사회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회 선생님이 행동하는 모든 걸 따라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회 점수는 늘 100점이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꺼버리면 수학 점수는 진짜 낙제가 나오고 사회 점수는 높게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례도 그런 얘기죠.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과 성령을 배대시킨 삶은 천천합니다. 천천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아멘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 만약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큰 환난이 와서 우리 성도 가운데 3분의 2가 감옥에 들어갔다. 성격도 없어. 말씀을 볼 수도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설령 있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말씀 하나, 딱 떠오르는 건 말씀 한 구절인데,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요. 일곱 별은 일곱 명의 교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사자들이요. 금초대,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의 일꾼들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을 운행하신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운행하신다. 이 땅에 많은 깨어있는 교회에 운행하신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나 예수가 네 행위, 에베소 교회 일꾼의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영적으로 막 교회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라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네.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아까도 그 이상한 사람들 봤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근데요,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에베소 교회 일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한 교회 책임자로서 처음 사랑을 버렸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너는 영적으로 오늘 내가 임하면 너는 그 나라 못 간다.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가겠냐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뜯어고치라, 뜯어고치라. 안 고치면 망한다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꼬꾸라질 수도 있어. 근데 어느 경점이 되면 일어나야 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 처음 사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랬죠? 촛대는요? 교회랬죠?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네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너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나랑 상관이 없대요. 그건 쉽게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없고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나랑 상관도 없고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네, 7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영적 귀입니다. 영적 귀. 영적으로 귀가 뚫려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목회자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뜯어 고쳐라, 뜯어 고쳐라.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라. 이게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장 1절부터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어? 6절까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야. 뜯어 고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야. 성경책을 통해 말씀하시거든. 성경을 읽으면서 찔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죠? 회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의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 자, 에베소 교회 사역자와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뜯어고쳐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칠 거다.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은 이길 거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 영원히 지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잔소리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뭐라 안 할 때도 뭐 계속 목사님 뭐라 그러지, 기분 나빠 죽겠네 그냥. 뭐 내가 다른 교회가 없어요, 남아 있나? 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권면할 때 그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혹시 이게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를 세 번째,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을 받고요.